성만 알려드릴게요. 성은 음씨고, 네. 1982년 네. 12월 7일 네. 남자고요. 네. 직업은 배우의 어? 배우? 아무튼 여러 가지 했던 분이라 네. 딱히 뭐 가수도 했고 배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던 분이라 뭐 직업을 어떤 걸 탁 정해놓고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요. 아 이분이요? 어 그러니까 뭐 연예인으로서 뭐 그러니까 노래 문화를 엄청나게 뭐 쉽게 해서 뭐 싱어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방면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앞으로 두각을 많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잘못하면 이 사람이 꼭 왜 음주운전 걸릴 것 같지? 음주운전? 어. 음시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? 아니 무슨 음시라서 아닌데 아 음시라서 그런 거 아니죠? 음주운전이나 네. 뭐가 지금 잘 나갔어요 지금까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탑이다 이걸 떠나서 뭐 음시를 아직까지 탑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연예인 보면서. 근데 아직까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. 근데 올해 연말이나 9월 지나서나 11월 12월 달을 좀 조심 넘겨야 돼. 왜냐면은 뭐 음주운전이든 뭐든 간에 뭐가 조금 소리가 날 일이 조금 있네 이분이. 그래서 조금 구설수가 조금 따른다, 뭐가 시끄러울 분명히 따른다 그러니까 그때를 좀 잘 피해서 넘어가셔야지 괜찮아요. 안 그러면은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습니다. 올해 잘 버티고 나면 내년에 또 뭐 어쨌든 간에 또 좋은 일이 좋은 뭐 배필을 만나든 뭐 그럴 일도 또 생기겠네요. 내년에 뭐 내년 4월 때로 되면 또 결혼도 한다? 응 내년에는요. 결혼 수가 결혼 운이 있다? 네. 내가 보기에는 향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될 것 같아요? 네? 그것만 잘 넘기면? 뭐, 꾸준히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신비주의로 뭐 얼굴도 안 비추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인기를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가 성격은 좀 불같은 성격은 조금 있어요 이 친구가. 그러니까 성격만 자기가 컨트롤만 잘하면은 꾸준하게 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꾸준하게 그냥 크게 뭐 아우를 없이는 그냥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부분이 있으나 조금 자손은 조금 늦게 가져라는 건 있어. 지금도 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손은 늦게 가는 거는 맞지만 자손은 궁에는 자손은 조금 늦게 가져야 자신이 편안한 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궤도에 오른다면 자손을 낳아야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. 결혼을 너무 일찍 하잖아요. 그럼 새끼한테 운이 뺏겨요. 자기 운이 너무 좋으면. 그래서 그럴 때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이 친구는 지금 더군다나 연예인 쪽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친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조금 자손을 조금 늦게 낳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죠. 결혼을 하되. 결혼을 하되? 어. 아무튼 내년 정도에 결혼이 좀 있다? 네. 누군지 모르죠? 아니요. 그거 아니면 유튜브 찍겠어요. 일단은 범죄의 도시 보셨죠? 아니 아직 안 봤어요. 들은 봤는데 네. 아직 못 봤어요. 아 진짜 못 놀겠네. 다행이었어요.